7회 복도회의 촬영을 시작합니다. 자, 영업신고, 신고에 관한 내용이죠. 대상적 격 가볍게 쓰는 거 좋아요. 주야라고 했는데, 신고와 신청은 개념이 좀 달라요. 따라서 여러분, 아침 리마인드 특강 올라가 있는 거좀 참조를 해 주세요. 신고와 신청은 다르고, 그리고 신고는 자유한결적 신고가 사실은 원칙이에요. 제도 취지에 비춰보면. 이런 경우는 도달만 하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리 여부의 처분성을 처음에 논의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자, 신청권을 요구하는 기존의 거부 처분의 성립 요건에 논의하고 결을 달리하는 것 자체가 신고 자체의 특징이 있는 거죠. 신고라는 제도의 특징. 신고 의미 근거, 의의는 꼭 써줘야 돼요. 구별 기준의 핵심인데, 여기서는 행정절차법 40조 언급하는 거하고 행정기본법 34조 언급한 거 아주 좋습니다. 구별 실의까지 쓰면 플러스 점수를 맞을 수는 있을 것 같고, 구별 기준에서 특히 40조처럼 도달만으로 효력이 완성되는 경우, 그리고 34조처럼 수리가 필요한 경우, 이런 것들을 좀 풀었으면 좋겠네요. 포섭할 때 그게 들어가야 돼요. 조문 언급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별 기준에 맞는 이거 안 쓰면 안 되죠. 이게 지금 핵심인데, 여기서. 여기는 다시 써야 돼요. 구별 기준에 맞게 써야죠. 안 그러면 지금 목차하고 연동성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게 지금 가장 핵심인데. 판례를 지금 많이 썼는데 법원 행시 같으면 이렇게 쓰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물론 판례를 써주는 거는 항상 좋지만 그래도 위에서 본인이 논의했던 실익이나 이런 것들을 좀 써주면 좋겠죠. 강의 시간에 많이 했지만 도달만으로 신고의 의무가 완성되고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자유한결적 신고와 달리 상황 같은 경우는 적법한 신고가 도달하더라도 행정처의 수리행위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밝히고 따라서 그러한 이때 수리행위는 준법률행위자 행정행위 중 수리행위에 해당된다.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써주세요. 간판 제거 조치. 여기는 조문으로 힌트를 드렸는데, 행정기본법 30조가 작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죠. 꼭 알아둬야 되는데, 실제 시험은 즉시강제가 A급이에요. 얘가 A급입니다. 얘를 꼭 대비하세요. 조문까지 다. 직접 관계는 이 문제 자체가 특이해서 한 번은 풀어보는 게 필요한 문제였습니다. 간판 제거 조치 같은 경우는 의무 불행을 한 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문을 해석해 보니까 행정법규 위반 또는 의무 불행을 전제하고는 있는 거죠. 따라서 얘는 즉시강제는 아니고 즉시강제는 아닌 거예요. 즉시강제는 의무행위를 명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상대방에게 수의의무가 발생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직접강제의 성격이 있다. 이런 것들을 정확히 포섭하세요. 간판 제거 조치가 완성됐다? 원상 회복이 아니라는 점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표현 쓰는 거 아니에요, 법학에서는. 소액이 있다, 없다. 근데 좀 헷갈려. 뭐뭐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액이 인정된다. 이렇게 써야죠.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간판이 제거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위법하고 취소 판결 나오면 간판 재부착해서 영업 재개하면 되잖아. 어떤 사람 간판을 철거한다는 걸 파쇄하는 걸 생각하는데 다시 제작해서 올리면 되잖아요. 지금 간판 제거를 한 이유가 간판을 부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영업소 폐쇄 조치예요, 이게. 그런데 위법해지면 영업 폐쇄 풀고 재개하면 되잖아. 회복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액이 있는 거지. 철거 명령은요, 철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다퉜는데 철거가 끝나서 그럼 원상회복이 안 되는 거지. 간판 제거 조치, 영업소 폐쇄는 그러면 다시 영업할 수 있잖아요. 외국인 강제 퇴거. 그게 만약에 위법하다고 밝혀지면 다시 돌아올 수 있잖아.
회복되는 이익이 있는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행계청 문제 워낙 중요하다고 했고 우리 시험에서 많이 나왔던 쟁점이죠. 논리 잡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그 부분은 워낙 많이 해서 조금만 더 들여쓰기를 하면 읽기가 편할 것 같아요. 치송의 대상 쓰는 거 좋고 의미 종료 구별 기준이 중요하죠. 구별 기준에서 자 구별 기준을 쓰는데 특히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 40조 행정기본법 34조 꼭 언급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포섭할 때 아 포섭이 조금 더 자세하게 해줘야 돼요. 사실 이거 하려고 지금까지 논의를 다 한 건데 이게 좀 자세히 안 나오면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써야 된다. 불안 판단을 지금 제대로 쓴 답안지가 별로 없는데 워낙 중요한 판례인데 우리가 사례로는 많이 안 써본 내용이죠. 이번에 알아두시고 특히 법령의 해석 적용을 잘못한 거 이건 최근에 뜨고 있는 쟁점이란 말이지. 다시 다 정리하셔야 돼요. 1-2에서 나오죠. 아, 우에서. 불안 판단에서는 기본적으로 재량 행위가 아니에요. 어휴, 그래도 여기는 좀 썼네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도 다른 실체법상 사유로는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사설 낙골당 설치 신고에 관한 판례도 언급하면 좋겠네요. 이거 써준 사항 거의 없는데 위법성 정도와 관련해서는 법령의 해석 적용 이게 위법이죠. 위법. 다만 학살 판례가 규율됐느냐로 명백성을 판단해서 무효인 하자인지 취소인 하자인지 꼭 써줘야 된다. 직접 강제 소익이 있는지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원상 회복인데 영업은 재개할 수 있잖아요. 처분의 효력이 소멸했다. 그런데 간판이 제거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계속성이 있는 권리적 사실이라고 봐야겠죠. 단순히 소멸했다고 보기는 좀 애매하네요. 완료는 됐지만 그런 간판 제거된 상태, 영업소가 폐쇄된 상태가 지금 계속 중인 거잖아요. 자, 이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좀 썼으면 좋겠고. 기속력의 결과 제거 의무에 따라서 위법한 결과가 제거되면 다시 간판 붙여가지고 영업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채점자가 잘 언급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논거가 될 수 있단 말이지. 이런 위법한 결과적 조치 의무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남아있다면 12조체 후문, 12조체 2문에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걸로 영업 재개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걸 써주면 되겠다. 자, 신청권 필요성 가볍게 쓰시고 여기서 메인 쟁점은 행계청이죠. 행계청에서 재량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써야 되고 기타 소득요건 이거 빼놓으면 안 돼요 지금. 소재기의 적법성을 물어봤으니까. 여기도 들여쓰기 좀 하세요. 너무 보기가 빡빡하면 좋을 게 없어요. 조금 들여쓰기 하면 좋겠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이런 구체적 목적은 좋습니다. 자, 신고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거 좀 표현 자체를 좀 명확히 써야 돼요. 신고의 효력이 도달만으로죠. 도달만으로. 신고와 행정처에 수리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되어 있고 불분명한 경우 뭐 수리 통지 및 간주 규정 지금 암기가 제대로 안 되어 있네요. 수리 의무 규정 통지 및 간주 규정 행정기본법 34조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좀 포섭을 해줘야 돼요. 그런 부분이 지금 상당히 약한데 제가 암기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암기가 제일 힘들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쓴 답안지들을 좀 참조해서 또는 선생님의 압축자료 같은 건 참조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소송요건.
소송요건에서 문제되는 거 위주로 써줘야 돼요. 이건 지금 뭐지? 지금 보면서 뭘 썼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질문이 뭐였는지 지금. 목차만 봐서는 좀 알기 힘들죠.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그래서 목차를 좀 분명하게 적어주려고 노력해야 돼요. 제재사유 승계. 지금 이거 지금 다 잘못 썼어요. 됐습니다. 뭐 문제 있는 것들은 확실하게 쟁점이 이탈되면 안 돼요. 쟁점 추출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끝까지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여러분이 최고 답안을 보면서 참조할 부분, 또 수정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가려서 볼줄 아는 그런 답안지에 대한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아쉬움이 있어요. 어떤 아쉬움이 있냐면, 지금 보니까 공부가 좀돼 있는 친구들 중에서 원격 채점이나 이런 걸로 지금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답안지가 상당히 우수한 답안지가 많아요. 제가 상담하다 보니까 참조할 답안지들을 잘 면밀하게 봐야 됩니다. 그 보는 걸로만은 부족해요. 자기 답안지화 시켜야죠. 좋은 구조는 따가지고 내 답안지 옮기고 TRS 3단계 연산학습법으로 계속 리마인드해서 내 언어로 만들어야 된다. 내 답안지 표출이 돼야 돼요. 제가 오늘 상담하다 보니까 오히려 막 좋은 답안지들이 엄청 많아. 제가 볼 때는 한이 정도면 60점 후반, 70점 초중반까지 가겠다 싶은 답안지들도 많았는데, 그런 답안지들이 좀 많이 공개가 됐으면 좋겠는데, 또 안타깝게 또 인강자 답안지다 보니까 여러분이 그런 답안지를 볼 기회가 좀 줄어들어 있네요. 그래도 우리 좋은 답안지도 많으니까 자꾸 좋은 답안지의 장점을 취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으로 복도의 채널을 마치겠습니다.